자, 그러면 이제 설명서에 여기 그려져 있듯이 요런 다크 어스하고 다크 그린 패턴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에어브러쉬로 할 때도 뭐 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밑그림을 살짝 그려준 다음에 프리핸드로, 직접 에어브러시 프리핸드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 머릿속이 도장 패턴이 기계처럼 들어있는 진짜 그런 기계 같은 사람이라면 밑그림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쭉갈 텐데,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도색을 좀 전에 칠했던 스카이색이랑 똑같이 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데, 지금 다크 어스하고 다크 그린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채도가 높거나 명도가 높은 색, 그쵸? 명도가 높다는 얘기는 밝은 색이거든요. 지금 두 개의 색을 비교해 보면 다크 어스가 좀더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다크 어스를 먼저 칠해주고 다크 그린을 그 위에 더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경계면에 다크 그린이 먼저 깔린 상태에서 다크 어스를 칠하면 다크 그린 색이 비쳐 보입니다. 이 다크 그린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비쳐 보이는 거를 없애고자 다크 어스를 또 계속해서 덧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막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도막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쵸, 세밀한 몰드가 또 도료에 의해서 묻혀 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다크 어스부터 칠하는 걸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크 그린을 먼저 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요 다크, 네, 어스, 네, 요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윗그림 밑바탕 할 때는 네, 조금만. 그다음에 바로 요 아주 끝이 가느다랗고 단면이 둥근 요 세필, 요 세필을 사용해서 윗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윗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간단합니다. 초벌처럼 아주 묽게 진하게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본인이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요 부품에 요렇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붓을 바꿔서 덧칠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증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초보이신 분들은 비슷하게만 가면 돼요. 네, 정말 이거 뭐 조금 각도가 틀렸다고 해서 망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거 똑같이 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다크 어스가 들어가는 부분 위주로 네 진하지 않게 그냥 얇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덧칠하면 되니까 네 똑같이 갈 필요 없고요. 비슷하게 비슷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포인트는 얇게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얇게 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다크엇으로 칠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설명서 지금 에어픽스케 지금 최근에는 칼라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좀 편해요. 예전에는 뭐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다크엇인지, 다크 그린인지, 막 헷갈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한층 작업하기가 좀 좋네요. 여기 안쪽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저도 붓으로 위장 패턴 정말 오랜만에 그려보네요. 네, 연고 끊기는 거의 안 만들었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위장 패턴 들어가는 거는 안 했었고요. 은색 아니면 단색으로 된거 했었고, 위장 패턴은 이제 독일 공기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모틀링, 네, 참그 지랄맞은
버틀링 위장 패턴 그것도 프리핸드로 칠한다고 참. 네. 그다음에 이 안쪽이 그거야? 그다음에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측면을 보면, 여기가 요 색이고요. 상면도 측면도, 네, 요거를 잘 보시면서요. 하나씩 그려가시면 돼요. 네. 시간이 좀꽤 걸릴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다음부터 뭐 그러니까 이거 위장 패턴 하기 힘들어가지고 단색만 고집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단색은 칠하기는 쉽지만 단조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단조로운 경우가 많고 위장 패턴은 시간은 많이 걸리고 좀 어렵긴 하지만 단조롭지가 않아요. 그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다가 약간 번진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수정하면 되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칠해보죠. 일단 다크 하스부터 네. 초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은 좀 적게 묻히면서 칠합니다. 네. 자, 뭐 이거보다 더 폭이 좁은 붓이 있으면 그걸 더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세필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세필은 폭이 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칠할 때 좀 깔끔하게 칠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그거 세필은 이제 좀 이따 사용을 할 텐데 경계면은 이제 정리할 때 네, 다크 그린으로
주익하면 칠할 때보다는 좀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대충 한 군데 빠뜨렸네, 또. 이렇게 먼저 한번 칠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다크 워스는 끝났습니다. 물론 뭐 삐져나온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세척을 좀 하고요. 다음 다크 그린. 다크 그린. 아, 여기 있네. 네, 다크 그린. 아, 안녕하세요, 실바레님. 네. 지금 틀고 있는 게저 유튜브 무료 음악이거든요. 네. 아주 그거 괜찮은 거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한 15곡 이상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저 USB 메모리에 저장시킨 다음에 그저 카세트 테이프에다 꽂고 좀 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코딩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저 방법을 잘 몰라서. 아, 네, 짱구를 좀 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작업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네. 자, 그다음에 다크 그린을, 네.
방금 잘라주고요. 자, 다크 그린도, 네. 지금 다크하우스가 좀돼 있기 때문에, 네. 작업이 좀더 빨리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할까요? 네, 여기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 칠한 다크호스를 너무 뭐저 도색 가이드처럼 저 똑같이 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크 그린 할때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네. 아니면 다크호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저 같은 경우 밑그림 그리고 요거에 맞게 칠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크호스를 좀 넓게 좀 널찍하게 칠해준 다음에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칠하는 속도가. 네, 그 다음에 다크 그린으로 밑바탕 스케치를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칠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주면 되겠죠. 지금 다크 그린 같은 경우는 명도가 낮고 채도가 낮은 색이라 네, 금방 한두번 칠하면 밑바탕 색이 다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다음. 초보이신 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노력은 하시는데 조금 틀렸다고 해서 아씨 이번 거는 실패했어.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마세요. 네. 이 위장 패턴은 뭐 여러 번 제작한 모델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충분히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파스님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파스님. 네. 오늘 같은 날 시승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씨 좋은데. 그리고 지금 뭐 여담입니다만 킨텍스에서 지금 또 자동차 워터쇼 하고 있죠? 네. 저도 한번 가볼까 좀 생각 중인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네. 파스님 시승기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다크그린 이제 한번 칠했네요. 아우, 힘들어. 그래서 몇 번? 한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더 칠하면 이제 기본 도색은 끝날 것 같은데요. 계속 칠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일단 이거 칠한 상태에서 이거는 표면 건조 되도록 놔두고요. 네, 다크그린 다시 한번 또 칠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먼지 좀 털어주고요. 방송이 좀 지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저도 뭐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가지고 뭐 짜잔 하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말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동영상 편집 기술을 좀 배우긴 할 텐데, 그러면 좀 평소에 제작하는 걸 미리미리 찍어서 한 20분, 30분 이내에 뭔가 뚝딱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영상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제가 아직 그런 영상 편집 기술을 몰라서 게다가 카메라 장비도 더 좋은 거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기동량을 해보는데, 돈도 뭐 1, 20만 원 들어간 게 아니라서, 네, 솔직히 좀 겁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한 최대 2시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더 이상 작업해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3시간 넘게 지금 바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제 한계치는 넘어갔어요. 보통 2시간 정도 작업하면은 힘들어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날로 작업을 미루거든요. 네. 이게 좀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니까. 지금 무리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단계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내일 마감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럼 밤을 새워야 되는 거죠? 네, 앞부분만 살짝만 수정 한 번만 더 하죠. 네. 네, 아유. 다 칠했습니다. 네.